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용호입니다. 16시 한반도 위성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연무가 낀 곳이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분석 일기도를 보시겠습니다. 발카로 동쪽의 전리저기압이 계속 역회전하면서 느리게 동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내일까지 약한 상층 한기의 영향을 받으며 침강력에 들겠습니다. 모레는 중국 북부의 전리저기압이 남동진하여 산동반도에 위치하겠으며 중국 중남부에서 단파골이 점차 발달하여 북동진하면서 남해상으로 강한 남서류가 유입되고 하층 기압골의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700헥토파스칼 분석 일기도를 보시겠습니다. 산동반도 부근에 단파골이 위치하나 한기 지원이 약한 가운데 내일까지 북서류에 의한 건조역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겠습니다. 모레는 바래만 북서쪽에서 전리저기압이 다가오면서 그 전면에서 강한 남서류와 구름대가 유입되어 제주도와 남해안은 밤부터 수분력에 들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분석 일기도를 보시겠습니다.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내일까지 대체로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모레는 바래만 부근에 위치한 저기압의 전면으로 남서류가 점차 강화되겠으며 제주도와 남해안은 일본 열도의 중심을 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동류가 강화되면서 수분력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부터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류에 의한 난기 이류가 형성되어 기온이 점차 상승 추세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